네, 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 니키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어느 한 분이 저에게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보안 관제 쪽으로, 좀 경력이 있는데, 이제 저희 모이킹 파트로 좀 이렇게 직무를 전환을 하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냐, 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요 질문은 어제 좀 민감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뭐, 제 개인적인 의견들이다 보니까, 요거 직무를 이렇게 바꿔라, 아니면 꼭 모이킹으로 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이 직무라는 건 전혀 다 다르거든요. 저도 그전그 강의 때나 항상 제 책에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거는 전혀 다른 업무이기 때문에 꼭 모이킹으로 간다고 해가지고 또 커리어를 성공한다는 이유가 없고요. 단지 자기가 현재로서는 이 보안 관제 쪽이나 그런 업무에 대해서 뭔가 좀이 다른 업무들, 서트 쪽 침해 대응이나 악성 코드, 그 다음 모이킹 쪽이나 포렌지 그쪽으로 뭔가 더 기술적인 요소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떤 시장 그런 수요 공급이나 그런 거에 차이에 따라서 이제 어떤 그런 연봉이나 어떤 대우 받는 것들이 조금 이렇게 차별이 되는 걸로 이게 보이다 보니까 서로, 그거는 이제 뭐 사람 대 사람으로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 직무 대 직무로 비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인데, 그것들이 보여지는 것들이 이제 좀 있다 보니까 좀 이런 많은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거를 어떻게 제가 답변을 할까? 많은 고민을 해요. 항상요. 뭐, 종합적인 다른 상황들도 있긴 있습니다. 종합적인 다른 상황들도 있는데, 그런 상황들을 조금 고려하지 않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떤 식으로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보안 관제 업무를 하시면서 모이킹 관점을 이런 식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좀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조심스럽죠? 제가 목소리부터요. 자, 요거는 예전에도 이제 제가 항상 이제 공개 강의를 할때 보여주는 그런 장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이런 것들을 환경을 이런 것들을 올려가지고 여기에다가 테스트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요 환경들도 여러분들이 맞게 구성을 하시면 돼요. 꼭이 환경들을 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야 한다, 요 시스템을 이 가상 머신을 꼭 사용해야 한다,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요것들은 이러한 구성 환경들은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실무 환경들의 축소판이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어떤 라우터 같은 거, 디도스 장비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굳이 그거를 구성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들도 들어요. 왜 그냥 저는 모이킹 하고 뭐뭐 하면서도 이 라우터 장비나 아니면 방어적 장비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건들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옆에서 관제 쪽으로 하지만은 거기에 따른 또 엔지니어가 있고요. 또 보안 관제 업무 하시는 분들은 또 방화벽 룰, 그다음 디도스 이러한 인계치 설정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어떤 학습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장비들을 건들게 됩니다. 학생분들한테는 그냥 표준적으로 이렇게 환경들을 설치를 하고 마음껏 여기다가 이제 시나리오를 이제 펼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보는 관점들은 항상 모이킹은 시나리오로 접근을 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를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의 외부 서비스 쪽에서 이제 웹 서버를 통해서 이 내부 서버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공격 기법들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공부라는 것은 기술이죠. 모이킹 쪽에서 보면은 이제 공부라는 것을 보고서 작성하는 것도 있고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선은 기술이죠. 그 최신 어떤 취약점 같은 경우 동향들, 그다음에 꼭 최신만 따라가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나왔던 그런 취약점들에 대해서 또 어떠한 더해져서 자기가 연구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더해져야 이제 시나리오가 나오게 됩니다. 기술을 공부하고 있지 않으면 시나리오가 나올 수는 없어요. 또한 이 동향을 어떤 기술적인 동향들이나 아니면 뉴스들을 보고 있지 않으면 그 시나리오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화모들이 다 종합적으로 하다 보면 이제 모이킹에 대해서 공부할 때도 이런 시나리오 기법적으로 계속 파고들고, 그 다음에 각각 시나리오를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하다 보면은 연구 보고서가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보안 관제를 하시면서도
이런 학생들보다도 더 장점이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바로 이런 장비들에 대해서 로고들이나 그런 것들 직접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자신이 IPS 장비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이제 IPS 장비는 장비 어차피 이 장비라는 것은 어차피 그이 장비 위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올라와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밖에서는 이제 이런 장비들을 직접 상용화 장비들을 만질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시큐리티 어니온이나 ELK를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하나의 통합 로그 시스템이라고 가정을 하는 것이죠. 또 이렇게 구성을 해보면 더 좋은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보안 관제 업무를 하다 보면은 실제 상용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룰 전체들을 어떻게 하는가, 아니면 이제 스노트 기반에 대해서 어떠한 그 장비들이 반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룰 기반에서 탐지되고 있는 공격 기법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요. 보이잖아요. 매일 하는 것들이 그 업무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학생분들 다 오히려 더큰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큰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 모니터링 하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은 학생들이 보지 못하는 그러한 최신 공격 기법들이 들어오는 것이 보입니다. 패턴들이 다르잖아요, 계속이요. 물론 어느 정도의 이슈가 발생하지 않으면은 계속 동일한 패턴들 아니면은 거의 대부분 보면은 자동 스캐너로 돌린 로그들이 굉장히 많이에요. 많죠. 그래서 그것이 그거인 패턴들도 있는 것이지만은 어떠한 이슈들, 최신 기법들이 만약 도출되었다고 한다면 그 공격 패턴들을 제일 먼저 볼수 있는 곳이 바로 IPS 장비예요. 다른 뭐 시스템 로그 장비, IPS 장비 쪽이나 그런 쪽에서 웹방어벨 장비나 그런 쪽에서 찍히는 로그들, 그런 것들이 먼저 볼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웹로그까지 보면은 굉장히 효율적인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런 구성들이나 방어벽 구성들이나 그런 것들은 맨날 하시는 업무다 보니까 훨씬 더 월등해요. 자, 그 월등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공격들을 그를 이용할 거냐라는 것들이 이제 모이킹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어떤 아파치 스트럭처 취약점이 나왔다. 그러면은 아파치 스트럭처 취약점 같은 경우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바로 이쪽 단에서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이쪽 단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떤 와스나 그쪽에서 나왔던 그런 취약점들을 조사를 해서 아파치 스트럭처 취약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분석을 하고 어떤 공격 패턴들이 현재 IPS 장비에서 찍힌 공격 패턴들이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들이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구성할 만합니다. 구성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책에서 나오는 웹서버 구성을 처음부터 보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그냥 아파치 서버 스트럭처 구성을 하세요.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온 뒤에 그런 것들을 실제 공격까지 다 성공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이 원리를 파악을 하는 것이죠.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어떤 입력과 검증에 대해서 발생을 한 것인데 이 입력과 검증에 의해서 시스템까지 침투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공격 코드로만으로도 이렇게 공격이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공격 패턴들을 많이 모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한 공격 패턴들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공격 패턴들, 그 공개되어 있는 여러 공격 패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IPS 장비나 그런 데서 찍히는 공격 패턴들을 보면은 계속 바뀌어요. 어떤 것은 시스템을 명령어로 내리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웹쉘을 생성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일부 파일들을 삭제를 하는 그런 악의적인 목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이러한 패턴들을 볼수 있는 것들은 학생분들은 찾으려면 어디서 찾아야 하냐면 보통 웹사이트에서 이렇게 뒤지면서 찾습니다. 근데 보통 보안 관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IPS 장비만 잘만 뒤져도 그런 로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배시쉘, 하트블리드 취약점, 그러한 어느 정도 지났던 취약점 같은 경우도 계속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환경에 대해서 자기가 구축한 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시나리오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요. 그래서 이 경력을 가지고 가면서 모예킹을 가시려면은 말 그대로 모예킹에서 신입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신입이라는 그 대우를 받고 간다는 건또한번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업무를 지금 현재 3년, 4년 쌓여 있는데 그거를 다 내려놓고 내가 모예킹으로 가면서 신입 연봉 대우를 받으면서 간다는 것은 이거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로 큰 고민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옮기지 못하는 경우들이 여기서 많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기술적인 문제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이쪽으로 직무를 받고 싶으면은 자신이
월등히 그 신입보다도 더 좋은 어떠한 차별을 시키는 그런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환경들을 충분히 이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책에서 나온 내용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실제 이제 실무에서 나오는 그런 로고나 그런 것들, 그다음에 설정들을 어떻게 하는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가, 대체 이 공격 기법들 같은 경우는 인계치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나와야 적용하는가, 이런 것들은 모의킹만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바라보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모의킹만 그런 실무적인 것들, 모의킹만 업무를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보안관제 쪽의 장비 쪽에서 발생하는 것들 로그를 볼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후에 언제 보냐면은 보통 모의해킹을 하다가 실무 쪽으로 할 때, 관리 실무, 관리, 그 관리자로 갈때 이제 관리자들 같은 경우는 보통 보안 장비들을 관리를 하고 모의해킹 컨설턴트의 그런 외주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권한이 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옮기시려면 항상 이제 준비를 하실 때 이러한 관점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강조를 하지만은 이 모의해킹이라는 것은 다양한 취약점들을 경험을 해야 합니다. 학습을 할 때, 하면 혹은 모의해킹 업무를 하시면서도 계속 최신 동향의 그런 공격 기법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런 것들을 잘 한번 장비 쪽에서 나오는 로고들을 활용을 하시고 원리를 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원리를 분석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기반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거는 이제 뭐 자기 능력과 시간을 가지고 계속 투자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연결성을 두시고 계속 준비를 하시면은 충분히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무조건 모의해킹이 좋다고 해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정말 자기한테 자기가 모의해킹 업무에 맞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좀 평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실무했으니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준비를 했으면 좋겠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결과예요. 결과라는 것은 자기가 이런 것들 공격 기법들을 할수 있다, 안 했다, 이런 것들을 그냥 말로 표현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고서 작성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취약점 개요, 그 다음에 취약점을 어떻게 실습하고 환경을 구성을 했는지 실습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원리 분석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응들을 어떤 식으로 할지. 이 대응을 할때 실무자하고 학생들하고 차별이 분명히 있습니다. 실무자 대응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학생들이 보는 관점은 시큐어 코딩 관점이나 그런 부분들밖에 안 봐요. 설정이나요. 근데 이 실무 관제를 하시면은 각각 단에서 어떻게 설정을 보안을 대응을 하는지 모두 다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두 다 살펴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점으로 좀 많이 준비를 했으면은 좋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는 학생분들도 한번 참고를 하시고 진행을 하셨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상담 겸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